정부가 5년 만에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기초학력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풀리기 전까지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못 들은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는 아예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불안했죠. 코로나 시작되고서 이제 많이 못 들은 과목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충하려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2 학생 가운데 기초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초, 6, 중, 3, 고, 2가 2024년부터는 초, 3부터 고, 2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모든 중3과 고2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하는 일제고사가 있었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3과 고2의 3%만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도 교사와 학생이 직접 확인하고 등수가 아니라 단계별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면 수업도 문제풀이 위주로 되고 학원도 더 많이 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가와 함께 교사를 늘려 학생에 대한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바꿔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